네, 안녕하세요. 마른사 드러머 타이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운을 바꿨어요. 전에 쓰던 가운도 굉장히 소리가 좋았는데 가운은 협찬을 받은 거예요. 자, 솔레 메이플 가운인데 더기타라는 사이트에서 대표님한테 협찬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리도 굉장히 좋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가운이라 앞으로는 이걸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 지금까지 굉장히 수많은 리듬을 해왔어요. 제 동영상에서 8비트도 있고 16비트도 있고 뭐 셔플도 있고 여러가지 리듬을 했었는데 그 리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리듬은 어디에 쓰는 게 좋아요? 이 리듬은 어디에 쓰는 게 좋아요? 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노래를 가지고 8비트로도 쳐보고 16비트로도 쳐보고 셔플로도 쳐보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편곡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 노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리듬으로 다양하게 편곡해서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를 도와주실 버둥버둥님 모셨습니다. 락앤롤. 네, 오늘 해볼 곡은 태양의 눈, 코, 입. 요즘 굉장히 핫한 곡이죠. 이 곡을 가지고 8비트 리듬, 16비트 리듬, 하프타임 셔플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서 넣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8비트 리듬으로 한번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8비트로도 연주가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리듬을 좀 바꿔서 좀 약간 경쾌하게 16비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16비트 리듬으로도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하프타임 셔플, 제일 최근에 배운 리듬이죠. 하프타임 셔플을 이 노래에 넣어서, 자, 그러면 박자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박자였는데 하프타임 셔플로 바뀌면 노래 자체도, 자, 이렇게 하프타임 셔플 리듬으로 바뀌어야겠죠. 노래도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Thank you.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쫙 이어서 8비트, 16비트, 하프타임 셔플 이렇게 완곡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미안해 미안해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생유!